근데 여기서 색이라 하면 어린아이들 크레파스처럼 막 스물몇 가지 막 그런 다양한 그런 색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청적, 백, 흑, 황 이렇게 다섯 가지 색을 말하는데요. 사람에 따라서 이 색깔 또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어떤 색이 좋더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색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것만은 아니다. 사람마다 아까 질문하셨듯이 이 다섯 가지 색 중에 유독 좋은 작용을 하는 분들이 있고 색깔마다 사람마다 그런 색은 분명히 있습니다.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좋은 게 원숭이, 쥐, 용띠 요분들은 물의 형국이에요. 근데 물은 금에서 나거든. 많이 듣던 표현은 아니 계시겠지만 물은 금에서 나요. 그래서 금은 황색이죠. 고로 아까 언급한 이 원숭이, 쥐, 용띠 분들은 황색 계통이 좋다. 또 호랑이, 말, 개띠 요분들은 불의 기운이 강하고 불은 어때요? 나무가 없으면 살지 못하잖아요. 나무를 떼주지 않으면 불씨가 죽어버려요. 그래서 이분들 불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나무 녹색 계통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모든 사람들이 붉은색이 다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 있어요. 특히 연세 드신 분들. 붉은색을 몸에 지니고 붉은 속옷을 입으면 뭐 재수가 있다, 돈이 들어온다. 중국 같은 경우도 붉은색이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. 그 사람들 붉은색 무지 좋아하고. 근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. 우리가 이제 구슬하잖아요. 구슬하면은 이제 이게 오반기인데 구슬할 때도 이것을 뽑아줘요.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거를 뽑았을 때 빨간색이 나오면 무조건 좋대. 빨간색을 뽑아야지만 돼. 그것만 좋은 색이야 라고들 알고 계신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. 그 상황에 따라서 다 의미가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재미난 게 있어요.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. 들어보셨죠? 참 희한해요. 빨간색으로 이름을 써서 누가 죽었나? 근데 우리가 중요한 문서, 도장 찍을 일이 있을 때, 왜 빨간색 인주로 도장을 찍습니까? 그죠? 그렇듯이 모든 것이 그렇다더라, 좋다더라 해서 나에게도, 너에게도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,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중요한 자리라든지 뭐 미팅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뭐 소개팅이라든지 이런 만남 있을 때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수도 있나요? 좋은 방법이죠. 이제 그런데 그때는 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. 도움이 많이 된다니까 그쪽을 무조건 입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물론 내게 도움이 안 되지는 않지만 그럴 땐 적절하게 아 그쪽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서 목이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가는데 푸른색을 입어야지 되는데 황색 계통을 입었어. 나는 좋겠지만 그쪽에서를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겠죠. 내가 어떤 사람에게 쓰임이 되고 선택이 돼야 한다면 그 상대방의 어떤 필요한 것도 내가 미리 연구를 해서 그런 것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리네요.